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천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경우와 이 경우에는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죠? 아규먼트도 없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규먼트가 있으면 있어요. 그죠? size of bell이라고 하는 펑션은 아규먼트가 있고, 그리고 이 뭐예요? size of string이라고 하는 이 펑션은 아규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tring이라고 하는 얘의 데이터 타입,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여기 있는 것들 정확히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는 사이즈. 그러니까 도마 위, 스택에서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타입이 스택. 스택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공간의 크기는 특정하다. 24바이트예요. 24바이트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근데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얘도 STR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얘는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매우 특이한 레퍼런스 타입인데, 다른 이 레퍼런스랑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른 레퍼런스는 또 어떻게 다른지는 그때 돼서 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라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스택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아규먼트에 따라서 결정된다.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아규먼트에 의해 결정. 그래서 얘를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사이즈 더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즈 더 타입. 그러니까 스택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아예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을 사이즈 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택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가변적인 것을 unsized 더 타입이라고, not sized 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더 타입. 이게 되고, 근데 스트링은 사이즈 더 타입. 스트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사이즈 더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STR은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죠? 아주 특이합니다. 많이 특이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 이 밸류로 넣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렛에서 변수에 한번 담아보면 변수의 크기가 나오죠. 변수의 타입이 나오잖아요. uSize라는 타입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 얘도 밑에 있는 거. 얘도 똑같은 uSize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컴파일하는 시점에 결정을 합니다. 컴파일하는 시점에, 그래서 컴파일 시점. 컴파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 크기는 타입의 이 스택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아규먼트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컴파일 시점에 특정합니다. 특정. 근데 스트링 데이터 타입은 스택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특정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전 에피소드에 힙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러스트의 나머지 부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을 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에서 요만큼이 여기에 도마. 그래서 도마. 다른 말로 스택.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여기 있는데, 이 냉장고는 크기가 무제한이라고 상정합시다. 냉장고. 얘는 힙이고, 얘는 크기가 무제한. 크기가 무제한. 도마도 마찬가지, 얘도 크기가 무제한이라고 상정을 해요. 크기가 무제한이라고 상정. 실제로 무제한은 아니죠. 실제 모든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무제한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STR 데이터 타입 스테이지라는 STR 그래서 STR 스테이지 인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얘는 이 데이터 어디 들어가냐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도마 위에 땅 올라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든지 무제한 무한 반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얘의 데이터 타입은 str. 그런데 string prime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합니다만 이 펑션을 통해서 stage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어서 뭔가를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자, 이걸 let a equal a str이고 이렇게 하죠. 정확히 하면은 이때 a입니다. a라고 하는 이 데이터 스테이지는 도마 스택 위에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let b 할까 얘는 let b 해서 얘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 가느냐? 이 데이터는 힙에 들어갑니다. 힙에 스테이지라고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얘가 힙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 정보가 여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바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속에 일종의 스트럭트예요. 스트럭트 속에 B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살표,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여기, 그러니까 스테이지 힙의 어느 지점에 어느 주소에 어떤 정도 공간 크기로 이 스테이지란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얘가 24바이트라는 거예요. 얘가 24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든 아니면은 스테이지가 아니라 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누구죠? 7인조 남성 그룹. 7인조 저 남성 그룹.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방탄이다. BTS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 글자의 수는 냉장고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테이지라는 글자보다 훨씬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얘가 가리키는 거는 24바이트라는 거죠. 그죠? 이 경우 자 C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C 에서 이 C에 있는 내용 이렇게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C 또 스트링에 대한 C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스트링 그리고 얘는 C에 대한 정보입니다. 얘 역시도 24바이트 그죠? 스테이지 A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9바이트가 되죠. 9바이트 처음부터 되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TR과 스트링의 차이점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let C 해서 이번에 STR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블랙 핑크 그리고 마마무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 어디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도마로 들어옵니다. 그죠? 얘는 D입니다. D이고 얘의 데이터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 10개에다가 둘, 넷, 여섯, 7개, 17개. 그러니까 영어 17개니까 17바이트가 되죠. 17바이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STR, ref STR의 경우에는 항상 데이터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9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7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0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 글자가 없으면 그런데 스트링 타입은 언제나 얘는 24바이트가 되죠. 얘도 24바이트고 얘도 24바이트고 이 데이터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랩 str이 있는데 그냥 str은 어떻게 되냐? str. str 타입. 아, 그러니까 랩프가 없는 str 타입.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 요거는 조금 우리 수업을 좀더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과 그리고 랩 str의 차이점. 요걸 이해를 하시면은 러스트에서 가장 애매하고 가장 난해한다고 또 사람들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예제가 하나 남아있지 싶은데 볼까요? 예제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에서 이 예제 하나 보죠. 여전히 스트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my name 이렇게 됐죠. 얘는 뭐예요? str. 할것 없이 컨솔에 보면 str 맞죠? 랩 str. 그리고 랩 str이고 그다음에 포맷해서 요걸 몽땅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together 나왔습니다. together의 데이터 타입 보시면 스트링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포맷이라고 하는 값, 이 포맷이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값은 스트링을 리턴한단 말이죠. 그래서 pin together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디버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다음에 string prom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et a 해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 이 a는 스트링 타입이죠. 역시. 그죠? 그리고 요렇게도 스트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string prom 해서 만들 수도 있고 to string 펑션 주어 동사죠. 이거는 주어 동사. 주어 더하기 동사 형식으로도 구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let b. a도 스트링 타입이고 b도 스트링 타입이고. 그렇죠? 얘네들은 다몇 바이트란 말이에요? 24바이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24바이트입니다. 그죠? 이번에 MyString에서 이렇게 int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러가 떴어요. 에러 뭐 type annotation needed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고 마무리를 직접 스트링 부분. 자, type annotations needed. 타입을 지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모든 타입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었나요? 컴파일러가 데이터 타입을 다 결정을 합니다. determines the types of each variable. 그런데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두 갈래길 혹은 세 갈래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두 갈래 혹은 세 갈래. 갈래가 어이가 맞나요? 아이가 맞나요? 모르겠다. 어쨌거나 길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니까 얘가 into라고 하는 펑션의 주어 동사 형식입니다. 현재 주어 동사 형식에 s 점 찍고 v 돼 있는 형식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 into가 리턴하는 값, into가 리턴하는 값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랩 str 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str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랩 str이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o self에서 t라고 돼 있죠. t. 이 t가 바로 generic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 into라고 하는 펑션은 self 자기 자신을 argument로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argument니까 얘가 주어가 argument란 말이죠. 아규먼트를 받아서 리턴 되는 값이 t라고 돼 있어요. t. 이 t가 제네릭이라는 뜻입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제네릭은 뭐냐니까 하나 이상의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타입이 하나 이상의 타입이 리턴 밸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의미인지 왜어이 경우에는 우리가 타입을 특정하지 않으면은 컴파일러가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 무엇인지 이 인트로부터 리턴하려고 하는 타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타입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타입이 무엇이 가능할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구글링이나 등등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